2021년 3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된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앤 팬미팅 라이브 웰컴 투 프레저 사이코 가든 팬들과의 미팅과 함께 다양한 낭독극과 라이브를 선보인 이번 팬미팅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중 하나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정보는 바로 사이드앤의 새로운 게임 시리즈 아이돌 마스터 사이드앤 그로잉 스타즈의 티저와 함께 개발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작년 20년도 12월에 사이드앤의 모바일 게임 중 하나 라이브 온 스테이지의 개발 축소와 함께 서비스가 머지않아 종료할 것이라는 정보 기억하시나요? 축소한다는 것 치고는 이벤트가 의외로 빵빵해서 놀랐는데 그건 넘어가고 그때 종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그 모바일 게임의 타이틀이 공개가 되었죠. 공식 유튜브에 공개된 PV는 타이틀에 공개된 티저 PV 정도라 아직 게임의 형태와 윤곽은 보이지 않지만 이전 라이브 온 스테이지의 단점을 보완한 사이마스의 특징을 살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3월 15일은 사이코의 날. 이날은 웹게임 사이드엠의 새로운 투표법과 함께 그로우윙의 일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송시간은 3월 15일 19시 30분부터 종료시간은 21시로 예상하는 걸 보면 역시 그로우윙의 정보도 조금 공개가 될 것 같네요. 만약 방송에서 정보가 공개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